안녕하세요 여러분, 플라이 플라넷입니다. 오늘 형님들하고 그리고 아는 동생이랑 낚시를 왔어요. 얼굴이 나오기 싫다고 그래가지고 얼굴은 일단 자르고 촬영을 합니다. 형님 오늘 로드는 글라스, 이거 스컷 뭐죠 형님? 컷 몇 번대였죠? F2 4번입니다. F2 4번. 오늘 첫 번째 훅은 어떤 거예요? 훅은 캐디스가 상당히 많이 우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캐디스를. 리더는 몇 번 쓰실 거예요? 리더는 5번 15피트에 3피트 정도를 추가해서 18피트를 쓰려고 합니다. 너무 길게 쓰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여기 아는 동생은 릴이 고장이 났어요 벌써. 그래서 지금 제 거를 뭐야. 아 이거 초반부터 이거 심상치가 않은데요? 오늘 대물의 기운이 느껴지는데? 폼은 이렇게 셋 중에 폼은 제일 저기 옷 간지가 제일 뛰어나요. 근데 간지에 비해서 간지에 비해서요? 아니 여기 기와천 조행에서 대문을 잡으려고 여기 동생이 대형 뜰채 갖고 왔어요. 이 보이시죠 이게 산천어용, 이게 대물용. 아 정말 봐도 웃긴데 이거 몇 센치야 대체? 얼마짜리 잡으려고? 아니 얼마나 크게 잡으려고? 무슨 애를 얻고 있는 것 같아. 아이를 뒤에다가 그냥 놓고야죠. 조금 더 올라가서 할까요? 낚시를 하실 때 담배를 이렇게 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재떨이를 항상 갖고 다니면서 자연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데나 버리시면 안 돼요. 사용하는 로드는 스캇 3번인가? 2번이요. 2번? 네. 스캇 2번 로드고요. 그리고 라인은 3번 라인입니다. 보통 로드에 맞춰가지고 라인도 써도 되고 그보다 한 치수 위, 한 치수 아래 정도의 라인을 사용해도 충분합니다. 저 위에 양식장이 있어서 바닥이 매우 미끄러워요. 특히나 이제 이런 침전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걸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미끄러져가지고 오늘의 낚시를 물과 함께 보낼 수 있어요. 나 울려? 응? 저기 먼저 올라가신 형님이 저희 보고 여기서 하라고 한 거 보니까 저기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기 안 나올 것 같은데. 캐디스의 반응이 없어서 일단 최강훅인 프로틴 님프로 훅을 설치한 다음에 이제 드라인 매직으로 마커가 상당히 많이 떠내려왔습니다. 코사가? 형님도 열심히 즐겁게 프라이 낚시 중입니다.
3,000원? 무지개. 아, 틴트 완전 사이즈. 나이스. 축하해요. 이관장님 틴트에 꽉 찼네요. 오버 사이즈. 아주 좋습니다. 놔주시는 거예요? 알아서 나가는데? 아니 뭐 영희가 뜨는 거나 너가 뜨는 거나. 아니 뭐 영희가 뜨는 거나 너가 뜨는 거나. 아니 원장님 이거 물 뜨는 게 아니에요. 고기를 뜨는 거예요. 너무 오랜 작품 활동은 물고기들이 좋지 않습니다. 아, 저 패션이죠? 웨이더를 발목까지 아직 내리지 않으셨어요. 패션의 완성은 뭐다? 아유, 저기. 이게 엔딩이에요. 이게 루어가 끊어졌어요. 또 다 회수해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려줘야 돼. 없더라고. 뜰채가 아주 탐나지. USA. 뭐라고 썼는지 모르겠네. USA. 물고기가 정말 잘 보호될 것 같아. 작은 송어 한 마리가 올라왔습니다.